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그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그 띔띠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술래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아, 예,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아,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우리도 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저기 뭐야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구리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천 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네.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시모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그 저 베네딕토 신부라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네.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네. 그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그냥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를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신부님 어떻게 해? 그래갖고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저기 뭐야 저기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들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신부님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그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서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테레비 파란 테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 이렇게 젊은 사람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예요. 사라져주는 것.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응.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 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으세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4년이 나하고 와서 산다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아,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막 이게 누가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근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서른 살 뭐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UN에서 이번에 UN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한 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미성년. 예.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나는 65살 미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에. 만약에 내가 65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면 100살쯤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 나는 이제 청년 이제 끝났네? 66살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네. 네.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한 얘기예요. 유엔이. 네. 66살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야,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세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 노년.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네.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탁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밥도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은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가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요?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죽은 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응?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돼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라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해 매주 뛰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버려 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서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저기 뭐야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2억.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 갈아끼는데 7천. 신장 갈아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끼는데 400에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한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대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열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세 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그냥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 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서 생일을 챙겨줘서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줘서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어이 그거 어이 어이 30분 동안 계속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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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해라. 만 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 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만 5천 마디 해라. 2만 5천 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만 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만 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해서 만 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만 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 마디 해요. 만 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 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아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다섯 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금요양 금요양이지. 아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만 오천 마디가 남아있는데 국도 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 해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들어.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제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야.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네 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리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 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놨으면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른대요.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뭐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 한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둬도 안 봐요. 들여둬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아,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고 해요.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네.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 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와서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 그래. 다 시끄러.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못 안 들리니까. 한 2만 8천 저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티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맑기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어떤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그거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어떤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아 내 마누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서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감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그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살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뭐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웬만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아쓰기 0점이었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0점이었어요. 글자가 뭔 줄 알고 학교를 들어가요. 맨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2학년 때 전 한글 뛰었어요. 근데 내가 5살에 한글을 뛴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테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그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그 띰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지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앉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아,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아,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저기 뭐야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구리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천 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네.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한 7~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예,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신부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갖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갑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갑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그 저 베네딕토 신부라 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네.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네. 그다음에 뭐 담배만 피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를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신부님 어떻게 해? 그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야.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남자인데. 그래갖고 저기 뭐야 이 저기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님 덮 수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들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그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서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저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야. 하루 종일 혼자 테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테레비 파란 테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을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집을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예요. 사라져주는 것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갖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그냥 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야.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야. 이 할머니도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야. 알몸으로. 아니 내가 24일이 나하고 와서 산다고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판국인데 85이 아들한테 3억 다 주고 나한테 와서 알몸으로 살겠다고.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아,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막 이게 누가 이 저기 뭐야
누가 재롱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피면서 얘가 재롱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애기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서른 살 뭐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UN에서 이번에 UN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한 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미성년. 예.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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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나는 65살 미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에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에. 만약에 내가 65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면 100살쯤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 난 이제 청년 이제 끝났네? 66서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네. 네.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한 얘기예요. 유엔이. 네. 66서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에요.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서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 노년.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 추장 본 적 없죠? 추장을 처음 봤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추장님들은요 옷 벗고 안 다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추장이 먼저 안 들어와요. 경호원 두 명이 딱 이런 양복 정장한 경호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추장인 줄 알겠더라고요. 모자를 탁 쓰고 여자 추장이야 그것도. 여자 추장이 딱 들어오는데 홀,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을 탁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사들이 다 왔다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추장이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 저절로. 밥도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하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은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가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줄까? 달을 따다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문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섹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응?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해 매주 뛰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럼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버려 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서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 저기 뭐야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두 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야.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에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 하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야.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일은 하나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한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 안 된대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열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세 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럼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세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그냥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자네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 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줘서 생일을 챙겨줘서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줘서 나 여행을 보내줘서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어이 그거 어이 어이 30분 동안 계속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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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해라. 만 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 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만 5천 마디 해라. 2만 5천 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만 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만 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만 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만 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만 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만 마디 해요. 만 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만 5천 마디가 남은 거야. 이 1만 5천 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아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다섯 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금요양 금요양이지. 아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만 오천 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재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재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다섯 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 해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들어.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제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만 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만 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어 저 여자 이혼했다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남자는 말 주변이 없어. 말 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야.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네 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거 들었다 나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른대요.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뭐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 한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둬도 안 봐요. 들여둬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네. 말 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알아. 네.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막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네.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로,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 하면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 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와서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서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 그래. 다 시끄러.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못 안 들리니까. 한 2만 8천 저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 마티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 주변 없지. 자, 어떤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우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아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야.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저거 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걸 저거 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축추축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에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어떤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아, 내 마누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갖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 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감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그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살고. 그리고 옛날에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뭐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왜? 참고 살, 웬만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아쓰기 0점이었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0점이었어요. 글자가 뭔 줄 알고 학교를 들어가요. 맨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2학년 때 전 한글 뛰었어요.
근데 내가 다섯 살에 한글을 띈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